그리고 사실 운동화 신고 많이 무대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안 신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운동화를 신고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컨셉을 다르게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먼저 일단 1년 만에.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기다렸고 왜 퐁당퐁당으로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사실 미스 경연 때 이제 준결승하고 결승곡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의 인상에 뇌리 속에 박히는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당신의 눈물이라는 곡을 부르고 공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제 음악 인생에 대한 진지함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노란 아보새로 신나게 보여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이고 고생 진짜 많았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던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물론 힘들었지만 참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범접을 못하게. 나를 보면 위로를 할수 없게. 정말 저를 보면 그냥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게끔 확실하게 가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더 짧아지고 자꾸, 이거 자꾸 머리털도 꽈지고, 잘 이렇게 어울리죠. 예, 옷 색깔도 화려해지고, 막 벨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좀 밝고, 명랑한 이미지를 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화에 대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사실 뭐 미스트롯2 당시에도 발목 부상이 있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런 부상 네. 오래가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도 발목은 이제 계속 이제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았던 어머나. 거라 이제 미스 경연 때 이제 제가 실수로 이제 발을 접질른 거죠. 근데 아이고. 운동화는 지금도 이제 굽이 낮은 거를 좀 신고 두꺼운 거를 신는데 운동화는 언제든 뭐 신으라면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뻐 보이고 싶어서 다리도 좀 예뻐 보이고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뻐 보이고 싶어서 운동화를 신으면 이런 약간 이런 비율이 안 빨리 나오거든요. 찍어주세요. 이런 비율. 네, 이런 네. 비율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신어봤어요. 알죠, 알죠. 잘 알죠. 네. 아,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또 발목 부상 뭐 완쾌하기 어렵다는 거 저도 스포츠 아나운서라서 잘 알고 있지만 네, 빨리 맞아요. 나으시길 네, 또 감사합니다. 이번 괜찮아요. 활동도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 반갑습니다. 싱글명은 또 장곰이고 신곡 타이틀명은 퐁당퐁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두 개를 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좀 궁금하고 두개다 너무 예쁜데 네.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과 두 번째 질문은 좀 이미지 변신이 좀 새로운 느낌이라서 지금 샤라포바라는 수식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지만 또 이번에 뛰어넘는 다른 수식어를 얻고 싶다면 네. 무엇이 있을지도 들려주세요. 질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꾸미와 퐁당퐁당. 굳이 왜두 개를 나눴냐 물어보시면 일단 그냥 퐁당퐁당이라고만 말을 하면 그리고 제목을 가져가면 그냥 밋밋해요. 그냥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그냥 뭐 요거 같고 그리고 또 앞서서 발매한 퐁당퐁당의 다른 곡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제목을 뭘로 갈까 뭘로 갈까 하다가 퐁당퐁당으로 정했을 때 타이틀을 가져가야겠다. 네. 확실한 컨셉을 굳히기 위해서 앞에 그 장꾸미를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앨범에 장꾸미 속에 이제 수록돼 있는 퐁당퐁당 노래 이렇게 해서 퐁당퐁당의 이미지를 더욱더 확연하게 좀 굳건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필요했는데 그게 딱 장꾸미였습니다. 천재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퐁당퐁당 동요도 있겠어요, 예, 그러면?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샤라포바라는 애칭 말고 또 네. 다른 애칭을 얻는다면 어떤 애칭을 또 얻고 싶으신지. 네. 어제 이런 질문들을 왠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내가 다른 타이틀을 얻는다면, 아니면 나의 따라다니는 다른 수식어를 역시 생각해본다면, 이런 프로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나왔죠. 약간 명랑처녀?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명랑처녀 별사랑입니다.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명랑처녀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매주 라디오에서 저를 소개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엔돌핀 비타민 에너지 사랑사랑 별사랑입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게. 지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너무나 질문해서
진짜 엔돌핀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 비타민, 엔돌핀. 오늘 옷 색깔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뵀지만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 아침부터 우리 일찍 출근했는데 집에 가시면 피곤하실 거예요. 아, 저도 그렇죠. 이렇게 이게 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빨리잖아. 저 그런 거 솔직히 다 티나거든요. 아. 근데 아까 막 같이 즐겨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장꿈이야 엔돌핀이 진짜 내재되어 있는 인간 비타민이구나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좀 여러 가지 드릴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 트로트 붐이 일어난 지 꽤 됐고 네네. 관련해서 가수들 프로그램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피로감을 좀 느끼는 대중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좀 그런 피로도를 씻어낼 수 있는 별사랑 씨만의 특장점, 차별점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 트로트 가수들마다 정통 트롯을 잘하는 가수 아니면은 별사랑 씨 이번 신곡처럼 EDM 섞인 퓨전 트롯을 잘하는 가수처럼 이렇게 주특기가 정해져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 본인이 추구하시는 트로트는 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랑 팬들이 좋아하는 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좀 구분 지어서 설명 주시고요. 세 번째로 컬래버 원하시는 가수 있으신지도 마지막으로 앞에 잠깐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릴스 챌린지 함께 하고 싶은 가수 있으시면은 그것도 덧붙여서 네 가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진짜 요즘에 경연들이 참 넘쳐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쵸, 그쵸. 저도 사실 아티스트로서 가수로서 무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음악을 선보이지만 대중으로서도 저도 보게 되고 저도 평가를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더 이상의 어떤 경쟁이 아닌 누가 뭐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제는 각자의 음악, 그러니까 나의 색깔이 담긴 그런 콘텐츠들로 좀 꾸준하게 자신들만의 음악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중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서서히 스며들어서 더 큰 이 음악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행복을 느끼시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뭔가 그냥 경쟁에만 치우쳐 있는 느낌을 사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많이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또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고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그 속에서 생각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정통 트롯과 퓨전 트롯, 이 대중성과 이 나만이 추구하는 그 트롯에 대한 컬러에 대한 그런 고민도 네. 솔직히 이제 음악을 하면서 계속해서 네.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고민해야 되는 저의 방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트로트에서는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해요. 어딜 가나 지금 동생들보다도 항상 선배님들이 더 많고.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좀 몇 년간은 세미 쪽으로 좀 즐겁고 발랄한 음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워보고요. 뭐 가을이나 겨울 때쯤에는 싱글로, 싱글 타이틀로 좀 진지한 정통도 하나씩 내면서 사실 저는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좀 다양한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밴드 생활도 10년을 했고 뭐 포크도 했고 그리고 뭐 드럼을 치면서 노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각가지의 음식의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뭐 이런 퓨전 트롯도 그렇지만 정통 트롯 하실 때 그 매력적인 보이스도 가을 겨울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아,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또 질문이 있었죠. 네. 챌린지에 맞아요.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떤 일단 챌린지 전에 콜라보를 함께 하고 싶은 트로트 가수? 콜라보. 네. 콜라보는 저는 영탁 선배님과 함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인연을 이어온 지가 좀 오래됐고요. 일단 미스 경연 전부터도 이제
이제 선배님도 활동을 계속 하셨었으니까. 오, 진짜요? 그래서 제가 팬이자 정말 팬이자 존경하는 선배님이었어요. 근데 미스 경연 때 제가 준결승에서 또 1등을 운이 좋아도 1등을 하는 바람에 가장 먼저 음악을 선택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었는데 바로 영탁 선배님 돋보기를 제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마음도 몸도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이제 결승이니까 6개월의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영탁 선배님께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너무 좋고 너 뭐 별사랑 너 뭐 지금만 음악하고 할 거 아니잖아. 멀리 봐라. 멀리 봐라.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저한테 좀 힘도 많이 실어주셨고 그래서 언젠가 선배님과 콜라보를 해서 좀 정말 시너지 좋은 시너지 효과가 큰 그런 에너지 있는 무대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돋보기 한번 같이 불렀는데 네. 아, 오빠 그냥 계속 같이 활동하면 안 될까요? 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은데? 네, 이랬거든요. 그게 아마 네. 별사랑님만 느낀 게 아니라 영탁 씨도 함께 느꼈기 때문에 네. 그게 맞아요. 콜라보가 가능했었을 것 같고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챌린지를 함께 한다면 어떠한 가수와 함께 하고 싶은지 이거는 뭐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전 가수 다 포함입니다. 아유, 네. 그러면 일단 챌린지 네. 챌린지는요 일단 제 짝꿍 은가은 언니와 한번 또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애기 또 태연이와도 함께 해보고 싶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미가 이제 춤을 네. 잘 추니까요. 아, 아무리 제 채널에 올려도 저는 우리미를 앞에 세울 겁니다. 예, 제가 뒤로 가서 쓰고 우리미가 앞에 쓰고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표님 뭐 그리고 매니저님들 뭐 다 하고 싶고 대표님들이랑 할 때는 제가 앞에서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단장님 이 단장님이 이번에 이제 새로 함께 작업을 하게 된 단장님이신데 원래 락킹 팝핀 전공이에요. 원밀리언이라는 댄스팀 소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 단장님께 작업을 하면서 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췄던 춤은 춤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추는 춤은 시작의 반이다. 완전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 다양한 춤과 음악이 살아있는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과도 릴스를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호피무늬? 맞아요. 호피무늬. 포스 있죠? 포스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춤출 때 엄청 멋있어. 막 락킹 팝핀 엄청 잘해요. 저 아까 보고 포스가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조만간 이제 챌린지가 조금씩 업데이트 되면 콜라보 무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질문 이호영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가수로서의 앞으로의 별사랑 씨의 목표가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가수로서의 목표? 네. 사실 큰 목표를 잡고 여기까지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4, 15년 정도 되는데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나는 멋진 가수가 될 거야. 뭐 나는 진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거야. 막 이런 큰 목표보다 그 하루하루에 대한 하루하루 내가 음악을 노래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한테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제 음악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제 노래가 이제 계속해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슬프지? 너무 갑자기 눈물 나죠. 네. 왜 이래? 저 아직 지체기야. 32살밖에 안 먹었는데 저도 눈물 많아가지고 갑자기 막 은퇴 선언하는 것 같고 그러네. 왜 저희가 그렇습니다. 눈물이 나냐면 네. 별사랑님이 모든 대답에 약간 진정성을 갖고 뭔 일이야? 우리 왜 이래? 어떻게? 어떻게? 울지 마세요. 왜 울어요? 아니 저는 원래 눈물이 많아요. 아니 나는. 아무튼 네. 이런 상황이 네. 왔습니다. 예.
진짜 음악에 얼마나 별사랑님이 진심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음악뿐만 아니라 퐁당퐁당을 통해서 또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실 거고 또 더 다양한 또 장르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진짜 맞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박수를 네,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쇼케이스에서 온 적 처음이야. 아티스트랑 같이 어디 갈 거예요? 아, 제가 그 목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네. 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그 질문만 피하고 싶었는데 목표가 진심이라서 그렇고 그래서 음악에 항상 진정성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네, 응원할게요. 사랑 씨.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방금 전에 제가 사인을 받았는데 응원차 오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별사랑님의 지원사격? 예? 저도 지금 들었거든요. 나와주시겠어요? 예? 자, 나와주세요. 어, 누구시죠? 하이량 씨! 어머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깜짝으로 별사랑 씨도 모르게 하이량 씨가 같은 소속사 가수시죠. 자, 인사를 한 말씀 좀 들어보고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엔터의 우리 사랑이 언니 하이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맏언니예요. 아, 오늘 축하해주기 위해서 깜짝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게 사랑아 있잖아. 언니가 급하게 준비를 한다. 분명히 사진에서 봤을 때 되게 컸거든? 근데 실제로 받으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와인 들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대신 행사 열심히 해가지고 투플로 사줄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사랑이 기사 좀 잘 써주시고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르고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 네, 기사 좀 잘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몰랐어요. 언니 고마워. 말 안 했지. 진짜 마지막 허그하고 보내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번 앨범 대박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이량 씨였습니다. 아. 저희 8월 엔터의 기둥입니다. 야 오늘 이벤트가 많네요. 눈물에.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초대 손님에. 자 그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별사랑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쇼케이스 함께한 소감 듣고 보내드릴게요. 많이 떨렸는데 우리 MC님께서 또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행복했고 재밌었고 근데 그만 웃으세요. 눈물이 계속 고여 있어. 아 그리고 아유 참나. 아유 기자님들도 이렇게 걸음 귀한 걸음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 응원 감사드립니다. 별사랑이 정말 별사랑답게 또 재밌게 행복하게 음악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또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별사랑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별사랑 씨 만나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임팩트 있는.